매직 팝입 쇼.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작품 뽐내기! 정말 멋지게 접어준 우리 친구들 너무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아랫부분이 위쪽에 닿을 수 있도록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한 번 더 펼치기. 그리고 가로에 있는 표시선이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올 수 있도록 놓고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줄게요. 우선은 원하는 색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표시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반으로 올려 접어주세요. 위에 종이 한 장만 들어서 아래로 내려 접어줄게요. 뒤로 돌리고 또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종이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 접어줄게요. 뒤로 돌리기. 뒤로 돌리고 또 위에 있는 부분을 들어서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 다음 모두 펼쳐주세요. 쭉. 우와, 선이 정말 많이 생겼죠? 이거를 이렇게 종이를 돌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을 앞쪽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을 앞쪽에 놓아주세요. 오늘은 진아쌤은 노란색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노란색을 앞에 두었어요. 자, 원하는 색을 앞장에 놓고 가운데 보면은 표시선이 하나가 보이죠? 그대로 반으로 올려 접을게요. 그 다음 위쪽에 보면은 가운데 또 표시선이 하나가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 접어줄게요. 그 다음 뒤로 뒤집고 여기 표시선을 따라서 또 한 번 더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종이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게요. 자, 우리 표시선 많이 보이죠? 이 표시선을 따라서 또 한 번 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접어 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표시선을 따라서 종이를 다 들어서 위로 한번 접고 그 다음 접힌 부분 그 다음 표시선 있죠? 그거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 접고 위로 올려 접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고 그럼 옆부분이 이렇게 스프링 모양처럼 바뀌죠? 또 접고 접어주고 스프링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표시선 보고 위로 접고 아래로 내려 접고 이렇게 옆에서도 보여줄게요. 위로 접고 아래로 내려 접고 또 위로 접어주고 아래로 내려 접어주고 끝까지 전부 끝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우와! 스프링 모양이 또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는요. 종이의 옆부분을 볼 거예요. 자, 옆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지금 두 갈래로 벌어지죠? 그쵸? 뒤집어서 봤을 때는 다른 색깔이 좀 보이면서 세 갈래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같은 색이 보이는 쪽, 두 가지로만 벌어지는 쪽, 이 부분을 벌려볼게요. 종이를 이렇게 살짝살짝씩 벌려주세요. 공간을 만들면서 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있는 부분은 손으로 약간 받쳐주고 앞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벌어주는 거예요. 벌려주기 이렇게 살짝씩 벌려주세요. 그 다음 아까 스프링 모양처럼 다시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 벌어진 쪽을 조금 더 벌려줄게요. 이렇게 많이 이번엔 아까보다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벌려주세요. 자, 이제 더 많이 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게 되면은 벌려주면서 옆부분을 조금씩 눌러주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을 벌리면서 아랫부분 조금씩 눌러주기. 벌려주면서 아랫부분을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M자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M자 모양. 이렇게 살살살 벌려주면서. 너무 세게 힘을 주고 벌리게 되면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벌리면서. 자, 우리 이렇게 벌리면서 눌러줬더니 V자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그쵸? 자,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벌릴 부분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뒤로 뒤집을 거예요. 뒤로 뒤집으면은 종이가 또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 벌릴 거예요. 아래서부터. 먼저 왼쪽부터 벌려줄게요. 왼쪽 살살살 벌려주면서 살살살 벌려주기. 먼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 다음 좀 벌려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 아래 있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벌려주고 아랫부분 눌러주고 또 벌려주고 살짝씩 눌러주고 벌려주고 눌러주고 이제 벌린 부분을 고정시킨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벌려주고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을 눌러줘야 돼요. 당기면서 접는 거는 크게 안 어려웠는데 요 벌리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 딱 아 벌려졌구나 생각이 들고 이 아랫부분을 꾹 눌렀을 때 그 느낌을 알면은 좀 쉽거든요. 조금씩 연습해 가면서 해봐주세요. 자, 이번에 오른쪽도 벌려볼게요. 벌리고 아랫부분 살짝 눌러줘야 돼요. 벌리고 눌러주고 또 벌리고 벌리고 미리 좀 벌려주면은 이따가 눌러주는 작업을 할 때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벌려주고 나서 아랫부분을 한 번에 쿵 하고 눌러주세요. 쓱쓱쓱. 그러면 W 모양이 됐죠? 짜잔. 뒤집어서 보면은 노란 색깔로 잘 보이죠? 옆부분도 노란 색깔로 잘 보이고요.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서 스프링처럼 또는 팝업처럼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더욱더 재미있게 가지고 놀려면 똑같이 5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6개를 다 만든 후에는 서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먼저 여기 윗부분에다가 풀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이 잘 됐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길게 연결해준 후에는 띠용 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있는 부분에 풀을 칠해줄게요. 그 다음은 서로 연결해주기.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완성! Yeah!